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깁니다. 60년 발효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 요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양고기 갈비죠. 양갈비 구이와 또 랍스터 사라다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랍스터 사라다 준비해봤는데요. 이미 이렇게 다 삶아진 것을 팩으로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톡톡 한 번만 치셔갖고 그래서 살을 빼주세요. 이렇게 살을 빼서 준비를 하시고요. 올게닉 베이비 립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다 이렇게 손질돼 있고 이미 프리워싱 다 클린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곱게 담아주세요, 먼저. 근데 약간 우리 오늘 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프렌치 스타일이면서, 우리 한국의 맛도 같이 이제 섞어서 제가 만들어 보는데요. 간장 향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죠? 약간만 넣어주세요. 물엿하고 올리브오일 비율은 같은 비율로 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식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양으로 했을 적에는 맛이 그니까 스무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을 좀 튀게 하겠다 하면은 그 물엿을 더 높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드레싱을 지금 위에서 뿌려주세요. 그죠? 쉬우면서도 아주 근사하죠. 자, 향 있는 지금 파세리를 조금 이렇게 두시고요. 레몬을 이렇게 지금 제스트 할 수 있는 이런 집에 도구가 있으시면 좋고 아니면 칼로 채쳐도 좋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늘 랍스터 사라다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금후추 이미 밑간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바베큐 소스를 이렇게 해서 지금 넣어주세요. 약간 깊이 있는 맛 이렇게 우리가 바베큐 소스로만 하셔도 되는데 된장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조금 우리 바베큐하고 된장 맛의 향이 강한 것을 조금만 부드럽게 매간 물엿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은 불고기 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불고기 파를 준비한 이유는 조금 자죽을 내면서 그죠? 맛있게 이렇게 그릴을 해주세요. 올리브오일을 두르시고 자, 마늘 기름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고기 소스를 맛있게 이제 완성해서 자, 한번 여기서 이제 마늘은 고명으로 이렇게 한번 남겨 두시고요. 자, 이 올리브오일 기름에 다시 한번 자, 우리 양고기를 웰던 시켜주죠. 미디움 레어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드실 적에 버섯하고 양파 향이 나는 것으로 소스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양파하고 지금 버섯을 한번 잘 볶아주세요. 이제 고소한 맛, 또 버터를 좀 넣어서요. 완전히 고소한 맛을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주 그 맛이죠. 된장하고 간장의 맛으로 소스를. 소스를 한번 이렇게 쫙 부어주세요. 그릇에 싹 깔릴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프렌치식으로 소스를 먼저 넣으시고 스테이크를 자, 한 면만 여기서 한 면만 이렇게 해서 잘 파세리를 묻혀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프렌치 코리안 오늘 랍스터 샐러드하고 지금 양갈비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